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.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양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2020년 7월 마지막 주 주양 영상 광고 시작하겠습니다.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지난 24일부터 해제되어 교회 소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. 따라서 오늘부터 목장 모임도 재개합니다. 목자의 재량에 따라 목원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여주시고 당분간 목장 모임 시 간식은 자제해주세요. 4층 주방시설 리모델링 관계로 4층 식당에서는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. 프리즘 중고등부가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이무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여름 집회를 합니다. 프리즘 여름 집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간식으로 후원 부탁드릴게요.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바나바의 안내에 따라 발열 체크도 QR코드 체크인도 잘 하고 들어오세요. 이번 주 꽃꽂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님께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지난주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. 4층 만나홀이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.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. 만나홀의 리모델링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주양의 브랜드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. 오늘도 예배로 그 가치를 높여가는 이곳은 주양입니다.